반갑습니다. 허브영재TV입니다. 네, 기아입니다. 오늘 0.5% 올랐지만 이게 시가가 1%나 넘게 이제 밀려가지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캔들은 13만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줬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우리는 13만원이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14만원을 보고 대응을 하고 그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차트 흐름은 이제 이전에 좀 예상했던 결국 현대차 30만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크게 불리함은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오늘 현대차가 장중에 298,500원까지 찍었고요. 이러면 내일은 30만원 터치도 가능하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기아가 생각보다는 많이 양봉을 못 보여줬죠. 이러면 현대차가 30만원을 찍을 때 보통 저런 가격에서는 한턴 좀 쉬어가는 액션이 나와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기아 입장에서는 전고점을 찍어주고 이 구간에서 한턴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4만원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오늘처럼 30만 원에서 움직일 때, 그때 기아 입장에서는 전고점을 뭐 뛰어넘어 준다거나, 그러면 캔들 하나 더 나왔을 때 14만 원 터치 가능성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그냥 버티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아의 포지션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 흐름을 잘 맞춰주고 있고, 코스피가 2800 정도를 찍어줄 때 기아는 전고점 트라이를 해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문제가 있죠. 여전히 정신을 좀못 차리고 있는데 사실 뭐 현대차나 기아한테 뭐 코스닥 시장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은 지금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미치고 있지만 기아는 지금 코스피의 흐름 대비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오늘 어쨌든 간에 양봉이거든요. 아래 구간부터 보면 한 2%짜리 양봉이 나와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 당연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주로 기관 쪽 금투는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금투가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늘 말씀드리는 연기금, 투신, 보험, 은행, 사모펀드, 기타 법인 이 정도 순서대로 보시는 게 맞고요. 금투가 뭐 암만 매수한다라고 해도 가격적인 차이가 크지 않는 대형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금투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좀 반반 형태의 주체다. 기관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 단기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응집력이 있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지금 외국인 매도가 일부 나왔지만, 윗꼬리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은 아래 꼬리를 만들 때 외국인들이 작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쭉 올랐을 때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를 했다거나 근데 이게 윗꼬리가 가격적인 부분에 데미지를 주는 윗꼬리가 아니거든요. 결국 13만원 위로 올라와가지고 13만 2300원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한 700원, 800원 정도 아래로 밀어 버린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량으로 찍혀 있는 외국인이나 금융투자의 매도는 딱히 뭐큰 의미는 없다. 여전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포지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좋았고, 뭐 자동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포지션들이 좋았죠. 키움도 오늘 매도 우위.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기아가 당분간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딱히 없었다. 지금 요 전고점 부근을 어쨌든 막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뚫어 놓은 다음에 조정받고 다음 도전턴이라 이 가격만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전고점 트라이, 그 다음에는 이제 라운드 비교 14만원 트라이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네,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늘 영상 아래쪽에 댓글에 남겨드리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기아 남겨주세요. 지금 어차피 좀 제한적인 종목들 혹은 뭐 선택받은 종목들이라고 봐야겠죠. 실적이나 뭐 수출 키워드 달고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저희랑 이런 종목들 같이 또 단기로 매매하시고 수익 내시면 됩니다. 기아는 네, 홀딩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